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? 시작.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라. 예. 아, 여러분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그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.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50이 훨씬 넘는 인생, 아, 이럴 때 좀 놀라셔야 되는데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인생을 살아가면서요. 참,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에요. 여러분, 살아가면서 누가 제일 중요하죠? 나야. 예. 예, 나가 중요하죠. 네. 나를 중심으로, 내가 있어야 남편도 필요하고, 네. 내가 있어야 이 세상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다. 여러분,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에 있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성공자, 가난한 사람 실패자 이렇게 안 보시죠? 네. 예, 예. 자,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. 그래서 저희, 사실은 저희 남편이 키가 좀 작아요. 근데 제가 가끔 놀릴 때 그래요. 아, 당신은 참 키는 작은데 그릇은 커. 예, 가끔 이러면 웃어요. 남 클 때 뭐 했어? 이러면 이제 그냥 둘이 웃고 그러는데요. 그 사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. 자, 이건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할까요? 시작. 세상의 중심은 나의 마음이다. 예.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. 여러분 혹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이 시 아시죠? 아, 저는 이 시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. 여기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아, 이거는 이제 평범하게 느꼈고요.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. 저 여기에 충격 먹었어요. 신선한 충격을. 아니, 이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동백링 사법, 우린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. 네. 거기에서 너무너무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이분이 남자로서 재구실도 못했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분의 시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. 여러분,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가기 전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,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을 그렇게 우주의 주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